안녕하세요. 오늘 데브페스트에서 고아 GRPC로 함께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발표를 하게 된 손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발표에는 코드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튜토리얼도 있어서 혹시라도 뒤에 앉아 계시거나 이런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고 뭐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풀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도 이 레포지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회사를 얼마 전까지 1년 반 넘게 다니고 있다가 학교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개발자를 도와주는 도구들을 좋아해서 DevOps에 관심이 많고 하지만 사실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기술을 딱히 가리지 않습니다. 올해는 발표가 이게 마지막이라서 지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자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사실 이 발표는 고라는 언어와 또 GRPC라는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를 모두 포함한 좀 폭이 넓은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발표를 듣고 제가 어떤 거를 얘기할지 말씀드리면 서로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표는 고에 대한 발표도 아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주 자세히 다루는 발표도 아닙니다. 하지만 GRPC를 사용하면서 튜토리얼에 고를 메인 언어로 사용을 했고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요즘 이렇게 시대를 타면서 GRPC도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잠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는 GRPC에 대해서 지금까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고 싶은 분들 혹은 GRPC를 벌써 사용하고 계시는 괴수지만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간이 비는데 듣기에도 좀 괜찮은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RPC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 타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GRPC가 가진 피처들, 장점, 단점, 또 REST와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점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왜 잘 어울리는지, 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GRPC가 무엇인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RPC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CoreOS라는 운영체제가 만든 ETCD 분산 키발류 스토어, 또 구글 클라우드 빅테이블이나 크로커치 랩스에서 만드는 크로커치 DB 같은 NoSQL 대용량 DB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아주 범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GRPC를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부터 지금들 많이 사용하는 REST까지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가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아져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만약에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혹은 서버가 즉시 응답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옛날이 아니고 지금에서도 그렇게 보장을 할 수 없는 요소의 것들입니다. 네트워크 상태는 항상 끊기고 또 느려질 수 있고요. 서버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서도 항상 살아있다고 모든 서버가 동작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물론 더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개발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서비스를 심리스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하나씩 다 해줘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개발자의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에서 개발자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RPC입니다. RPC는 리모트 프로세듈 콜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지에 위치한 프로그램을 로컬에 있는 것처럼 함수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자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IDL이라는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랭귀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제대로 얘기를 하면. 동작은 트랜스포터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RPC의 개념과 비슷하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비슷한 그러한 다른 방법들로 코르바, 디컴, RMI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RPC는 이 패밀리들 중에서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했어요.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소켓 프로그래밍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도 잘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패밀리 전부 다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PC, 코르바, 디컴, RMI는 현재까지 와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술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이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익숙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SOAP와 REST입니다. SOAP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XML이라는 데이터 포맷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XML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통신 규격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그리고 주로 JSON을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REST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화된 통신 규칙을 사용을 하면 사실 XML을 쓰든 JSON을 쓰든 모두 RESTful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REST이고요. 하지만 RPC의 개념은 충분히 너무도 좋았습니다. 원격에 위치한 프로그램을 로컬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자. 이 아이디어를 버리기 아까웠던 구글은 스톱이라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RPC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스톱이는 구글의 내 데이터 센터 내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 사이에서 통신을 연결해주는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켓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다 보완한 신뢰도 있고 보안이 훌륭하고 효율적인 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다가 기존 RPC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인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까지 포함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이는 구글의 내부 구조와 너무나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이를 오픈소스화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스터비의 장점만 살린 후 대중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한 피처들을 덧붙여서 gRPC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gRPC입니다. 이 gRPC가 어떻게 동작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의 커다란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스톱. 두 번째가 IDL, 그 다음이 프로토콜 버퍼스입니다. 첫 번째인 스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봤던 그림이 등장했는데요. 스톱은 이 사이에 위치한 빨간 박스로 위치한 바로 그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교환되는 파라미터들을 언어 중립적으로 변환시켜주는 일련의 코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말은 곧 즉슨 서로 언어가 무슨 언어든 이 스톱을 그 언어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언어로 사용한 함수나 파라미터들이 바이너리 언어 중립적인 바이너리로 변환이 돼서 서로의 사이에 HTTP2 프로토콜을 사용해 교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폴리그랏 프로그래밍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데요. 이때 폴리그랏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같은 하나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톱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IDL입니다. 이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스톱 코드를 생성하는 데 기본으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함수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파라미터들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아웃풋이 나갈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한 파일 안에 정의를 해놓음으로써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하나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프로토콜 버퍼스입니다. 이는 gRPC에서 사용하도록 구글이 직접 만든 직렬화 메커니즘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IDL을 토대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스톱과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이때 스터브는 위에서 같이 보았는데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란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언어에서 일단 어떠한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함수 그리고 그 외에 GIPS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걸 미리 생성을 해준 코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톱, IDL, 그리고 프로토콜 버퍼스를 보았는데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자세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C++ 서버가 있고요. 루비와 자바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비 클라이언트를 예로 한번 어떻게 순환이 도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비 클라이언트 내에서 루비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를 임포트해서 함수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사용했다,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했다 이러한 정보가 스터브에게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로부터 전달이 되고 스터브는 이를 언어 중립적인 바이너리로 바꾼 후 프로토 리퀘스트를 C++ 서버에게 받게 됩니다. 서버 쪽에서도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C++ 서버 스터브가 이를 받은 후 C++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프로세싱을 한 뒤 프로토 리스폰스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너무 역사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개발자분들한테 너무 이런 글만 드리니까 제가 PPT를 만들면서도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발표는 GIPC를 처음 접하시거나 개념을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GIPC 서버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백엔드 개발자나 클라이언트 개발자라면 서비스를 만들 때 꼭 한 번씩 사용을 해봤을 그런 겟 요청 위주로 API를 두 개를 생성을 해봤는데요. 즉,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유나리 RPC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모델은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유저 모델인데요.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저 모델은 값을 네임, 에이지, 캐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임, 에이지, 즉 사용자 정보를 보냈을 때 남은 캐시를 보내는 API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정량의 캐시를 보냈을 때 그 캐시와 동일한 캐시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의 리스트를 돌려주는 API 두 번째, 이렇게를 서비스로 만들어보고 각자 다른 언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어떻게 이게 진짜로 작동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버 언어로는 고를 사용했고요. 클라이언트 언어로는 그래도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를 왜 사용했나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고는 GRPC 지원 언어 중 GRPC 관련 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GRPC를 설명드리는데 많은 레퍼런스와 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 외에도 고는 구글이 만든 모던 언어라는 장점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툴들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장점, 대표적으로는 도커나 쿠버네티스, 페이커, 앤서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는 구글이 자랑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동시에 파이썬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가독성 높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코드처럼 코드의 로직을 설명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proto로 끝나는 api.proto 파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IDL, 즉 IDL을 지금 파일로 짠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텍스와 패키지를 정의를 했고요. 그 밑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서 보아야 할 서비스, 유저 가이드 하나와 세 가지의 각각이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전이 위에서 신텍스를 통해서 선언된 이거는 버전을 의미하고요. 지금은 최신은 프로토 3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토 2가 만약 따로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사용이 됩니다. 또 서비스는 우리가 사용할 함수들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구조체라고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PPT에서 보실 수 있듯이 RPC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IPC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함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getPoint라는 이름의 함수고요. profile이라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point라는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message type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파라미터가 되는 값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필드 타입 그리고 필드 넘버가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이 필드 타입은 보통으로 스칼라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지고요. 하지만 이 이외에도 이넘이나 혹은 내가 직접 만든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필드 넘버입니다. 이는 그 메시지나 RPC가 바이너리로 포맷으로 바뀌었을 때 그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저기서 보이는 1, 2 하는 것이 바로 그 필드 넘버인데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버전, 서비스,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 넘버는 어떻게 보시면 그냥 봤을 때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식별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필드 넘버를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팁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IDL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에서 이 IDL을 이용해 어떻게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를 만들고 스톱을 생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각 언어별로 프로토콜 버퍼스의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과 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는 pip, 간단히 pip을 통해서 프로토콜 버퍼스, 간단하게 프로톡이라고 부르는 패키지죠.를 다운받아 사용을 했고요. 또 고로는 고겟을 하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따로 GRPC 패키지도 필요하긴 하지만 바로 이 GRPC를 사용했다는 옵션 그리고 내 IDL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옵션 그리고 아웃풋 때는 인터페이스 코드는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는 그런 옵션을 패싱한 후 프로톡을 실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토 파일로 여러 개의 언어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난잡하고 이것저것 많아 보이고 이해하기 싫어 보이는 그런 코드인데요. 제가 대강이라도 느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위치하는 한열은 고우고요. 오른쪽에 위치하는 한열은 파이썬입니다. 이를 고를 중심으로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api.pb.go라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profile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는 상당히 긴데요. 몇백 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만 가져와 보자면 하단에 위치한 type profile struct라고 고의 struct형을 사용을 해서 IDL 코드가 고 코드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해준 변수들도 그 안에 age, name으로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getAge와 getName이라는 함수가 또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프로토콜 버퍼스는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겠다고 생각되는 요소들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RPC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Point라는 RPC 함수인데요. 하단으로 보시면 이가 고의 getPoint라는 함수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고랭에서 직접 쓰이는 컨텍스트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생성을 했던 프로파일 메시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포인트를 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getPoint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도 이에 대한 로직은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직은 저희가 직접 짜서 특정한 패키지에 포함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단에 있는 고 getPoint 함수가 그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로직을 짠 것을 실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지금 훑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콜 버퍼스로 인터페이스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클라이언트에서 루비 함수를 이용해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를 임포트해 사용을 하면 이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가 스톱으로 변환을 해서 프로토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럼 C++ 서버에서도 스터브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로 이를 변환을 시키고요. 그 내부에서 우리가 직접 생성한 로직인 함수를 참조한 후 내부 함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값은 반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직접 그 고 함수의 로직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코드는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일부만 캡처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함수나 변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데요. 이 PB라는 변수를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를 임포트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작성한 함수이고요. 첫 번째는 getPoint 함수, 두 번째는 listUsers 함수입니다. 첫 번째 getPoint 함수는 서버 struct에서 호출될 수 있게 선언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컨텍스트를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프로파일 메시지 형태를 받습니다. 리턴형은 포인트 메시지 형태와 에러가 되겠습니다. 로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들을 순환을 시키면서 그 유저들 각각과 인풋으로 들어온 프로파일을 비교를 한 후 같았을 때 유저의 캐시를 반환해주는 일을 합니다. 간단한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리스트 유저스는 위에 있는 함수와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도 또한 서버 구조체에서 호출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 포인트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는 같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 스트림 객체를 받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RPC에서는 REST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객체를 보내기 위해서 스트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REST에서는 JSON의 형태로 파이썬으로 이해를 하면 리스트를 보내서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gRPC에서는 코드 내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tream.send 이런 형식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내는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아까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 코드 안에서 호출되어 사용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컨텍스트라는 게 뭐지 하는데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컨텍스트라는 거는 고랭에서 많이 쓰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게는 컨텍스트와 고랭, 채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솔직히 고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컨텍스트는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문맥이라고 맥락이라고 이해를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을 만큼 무언가 필요한 값을 담아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고루틴이라는 고에서 사용되는 동시성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을 할 때 그 고루틴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는 암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고에서 한 저명한 사람이 절대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고루틴은 만들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루틴, 채널, 콘텍스트 이렇게 세 개는 앞으로도의 코드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보이지 않았던 서버 구조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서버를 생성하는 게 바로 밑에 new server 함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제가 임의로 만든 JSON 파일에서 데이터를 긁어와 객체로 만드는 load users 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그 파일에 위치한 패스를 패싱하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은 메인 함수에서 다 같이 쓰이게 됩니다. 로컬호스트에 특정한 포트를 열어서 서버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보안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싶다면 TLS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서버를 생성을 하고 단순히 실행을 시켜주면 고 서버에 대한 코드를 짜는 것과 실행은 끝이 납니다. 서버 코드를 봤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도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클라이언트 코드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서버 코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간단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getPoint listUsers 함수는 사실 그냥 한 줄로 쭉 작성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았고요. run 함수 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gRPC 패키지를 이용해서 채널 객체를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스터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터브는 gRPC의 상대 서버에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밑을 보시면 프로파일 메시지의 데이터 형태
를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파일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프로파일 변수와 아까 전에 생성한 스터브를 이용해서 getPoint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etPoint 안에 함수에서는 스터브에서 getPoint를 호출한다. 이렇게 바로 로컬에 위치한 함수처럼 리모트에 있는 프로그램과 원격 통신을 할 수 있다. 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리스트 유저스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고 패키지는 고 run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그냥 단일 스크립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썬 main.py라고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둘은 즉시 서로 통신이 되어 아웃풋이 밑에 프린팅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유나리 RPC는 바로 다음과 같이 작동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있었을 때 리퀘스트를 보내고 기다리고 리스폰스를 받고 끝나고 단순하게 이렇게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나리 RPC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스트림 RPC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RPC의 스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채팅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비동기적인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을 사용했을 때 아주 큰 장점인 고루틴 채널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의 통신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고루틴을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이렇게 단발적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서버들의 각각 다른 시간대에 도착한 리퀘스트들은 다른 프로세싱 시간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혹은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형태로도 gRPC는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gRPC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파일은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 장소에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 업데이트나 최신화에 의해서 서비스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itHub에서나 뭐 다른 것을 사용하실 때 단일 레포지토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 서브 모듈 기능으로 각자의 프로젝트에서 포함을 해 공유하기 용이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토 파일에 메시지 업데이트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는 메시지 안에 필드 넘버에 대한 것입니다. 필드 넘버는 아까 봤을 때 1, 2 하면서 넘어가는 그 숫자들로 지금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식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메시지 모델 형태가 바뀌었을 때 그 식별자를 공유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이 깨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 안에서 어떠한 변수가 사라졌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해서 지우게 될 일이 발생하셨을 때도 얘를 지우고 해당 같은 식별자를 다른 변수에게 할당을 해주시지 마시고 그냥 이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를 피할 수 있고요. 또 gRPC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따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초기에는 많이 쓰다가 지금은 많은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이 레텐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이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gRPC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커다란 서비스에서는 저는 다른 플록시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외부 로드 밸런서, 엔진엑스나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안전한 거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gRPC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가져온 캡처인데요. gRPC는 C#, 자바, 고, 노드, 파이썬, PHP, 루비 이외에도 스위프트랑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다 범용 언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그림은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gRPC는 HTTP1에서 JSON을 사용해서 했던 통신보다 CPU당 11배 정도의 처리 속도를 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속도는 HTTP2를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HTTP2의 특징들 외에서도 gRPC에서 헤더 컴프레션이나 캔슬레이션 프로피게이션 같은 많은 피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REST에서 HTTP2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도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점을 또 나열을 해보자면 gRPC는 양방향 비동기 통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IDA를 직접 정의를 해서 임포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 간 생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보안이나 통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트레이싱하는 것, 로드 밸런싱, 헬스 체킹 같은 특징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자유롭게 넣고 빼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 외로 단점도 존재하는 게 모든 기술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gRPC의 근데 단점이라고 보기에 제가 가장 크다고 느끼는 것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나 서버 개발자들이 사용할 때 간단한 HTTP 요청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간단한 API를 만들면 컬이나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제대로 돌고 있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gRPC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 개발자가 따로 유닛 테스트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개발자, 서버 개발자 사이에 좀 불협 화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REST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기술이다 보니까 개발 생태계에서 리퍼런스를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로는 제가 경험이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라서 더 리스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있다면 발표가 끝나고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gRPC를 REST와 다른 점을 한번 손꼽아 볼까 했는데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점이 사실 어느 환경에서나 적절할 때 사용되기만 한다면 어떤 기술이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REST와 gRPC는 다른 조건들 중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RPC, REST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둘 중 적절한 환경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거나 꼭 필요한 상황에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는 gRPC 고에서 지원하는 gRPC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gRPC 클라이언트, REST 클라이언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에서 지원하는 HTTP 리퀘스트 멀티플렉서를 앞에다가 위치시킨 후 사이에 gRPC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그 안에 하나의 로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gRPC 게이트웨이가 동작하는 방법은 HTTP 요청을 JSON이나 그런 걸로 받게 되었을 때 이를 변환을 시켜줘서 gRPC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서버에서 프로세싱이 끝난 후 gRPC 아웃풋이 나오게 됐을 때 이를 JSON, HTTP 반환으로 또 변경을 해줘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 타입을 식별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컨텐츠 타입이 application-gRPC일 때는 그냥 gRPC 핸들러에게 패싱을 하고요. 그 외에서는 그냥 gRPC 게이트웨이한테 넘김으로써 HTTP1의 일반적인 REST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gRPC 게이트웨이도 유의를 하면서 써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RPC 클라이언트도 있고 REST 클라이언트도 있는데 로직을 하나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다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 핸들러와 gRPC 핸들러를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물론 코드 개발이 두 배 정도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gRPC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도대체 왜 잘 어울리는 것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느슨하게 연결된 서비스들의 집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가지의 서버를 연결시켜서 동작하게 만듦으로써 각각의 서버 객체들이 특정한 역할,
예를 들면 뭐 어스만 맡는 역할이 있겠고 어떤 피처만 맡는 역할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장점은 서버가 불리게 되기 때문에 개발자 팀으로 그 서버에 배당을 해줘서 개발자들이 독립적으로 개발을 뭐 멀티 프로세싱 일단 동시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또 코드들이 특정한 기능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고 개발하기 쉽고 CI/CD 붙이기 쉬우니까 테스트하기 쉽고 배포가 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장점만 얘기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단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생기는 관리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요즘은 도커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기술이 발전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관리 측면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서버와 서버 사이에 레이턴시를 어떻게든 늦춰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GRPC 또한 요즘 많이 입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GRPC는 사실 최근 엄청 최근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구글이 꽤 옛날에 만들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와 합쳐져서 사용되는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자 다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들이 짜여 있고 GRPC, 스터브, RPC 서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통신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점은 C++이든 고랭이든 파이썬이든 자바든 각자의 언어만 사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말 그대로 모놀리트 틱한 것처럼 속이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GRPC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면 좋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다 보니 로직에만 집중해 개발자가 빠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철학, 폴리그라 철학과도 매우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GRPC는 기존 HTTP1과 JSON을 사용하는 것보다 11배 정도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서 서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속도 이슈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인 정적 타이핑, 버저닝된 인터페이스로 여러 개발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 실수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는 주석으로 따로 정리를 하거나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RPC는 서버리스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GRPC는 방금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컨테이너가 대중화되고 만들기 쉬워지고 개발하기 쉬워지고 그럼으로써 마이크로 서비스도 생성하기 쉬워진 바로 이 시점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폴리그라 환경에서 소통하는 아주 효율적인 기술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REST와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구현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GRPC를 이렇게 발표해서 듣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요. 한 가지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 개발자로서 GRPC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언더스코어가 아닌 캐멜 케이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코드가 생성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아직 단점을 그렇게 찾지를 못했고요. 하이 레이턴시 그리고 좀 더 빠른 개발, 쉬운 개발을 원하신다면 REST 외 혹은 REST 함께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혹시 있으시면 내려가서나 발표 끝나고 받겠습니다.